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차 작업은 끝났고 제가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이곳에 왔어요. 지금 저 앞에 보면은 크레인이 한 대 서 있고 실외기가 4대 정도 내려져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옥상에 있던 건데 교체를 한 거 남은 거죠. 요것은 이제 폐기 처분할 실외기고요. 새로운 제품은 벌써 위로 다 올라가서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제 요거 4개만 옮기면은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선 작업한 것은 제가 동영상이 따로 없어서 요거 이제 4개 옮기는 것만 동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게차에서 봤을 때는 요 앞뒤에 있는 실외기가 크기가 똑같아 보였어요. 내려서 봤으면 확실했을 텐데 같은 건장에 밀어보니까 뒤에 게 밀려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하나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빼보니까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려서 봐야 되는, 꼭 항상 작업하기 전에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하죠. 물론 이것은 이제 폐기물이라서 제가 처음 작업 지시 받았을 때 뭐 찌그러져도 괜찮다고 이제 안심하고 작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자극과 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뒤쪽에서도 벌써 더 많은 실외기를 옮겼었거든요.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게 가벼워서 넘어갈 것 같은데 무거웠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지게발에 올려놓고 손으로 꾸덕꾸덕 해봐도 꿈쩍도 안 할 정도로 꽤 무겁습니다. 실외기가. 학교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운동장에서 작업할 때는 굉장히 그 공간이 넓죠. 공간이 넓어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런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4개의 실외기를 운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절에는 실외기 이거를 잘 알아들었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 클 때만 해도 에어컨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크면서 처음에 이 실외기를 사람들이 쓰레기 그러는 걸로 들렸어요. 아니 왜 저걸 쓰레기라고 그러나. 나중에 점점 알고 보니까 그게 실외기였죠. 그전에는 이걸 제가 쓰레기로 알아들은 적도 있었고, 이제 쓰레기라는 게 일반 그냥 쓰레기, 그런 쓰레기가 있고 또 먹는 그 지금 실외기라고 그러죠. 실외기, 그것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실외기도 쓰레기라 그랬고, 그 발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그냥 쓰레기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물론 뭐 에어컨이 없던 시절 얘기죠. 에어컨이 귀하던 시절 얘기. 지금 뭐 에어컨 없는 곳 없죠. 다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지만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거 실외기라고 안 하고 쓰레기라고 하시는 분을 저는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시절에 이것을 실외기라고 알아듣지 못했을 뿐이죠. 하여간 이 실외기를 쓰레기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공감 못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옆에 있는 거 있죠? 8개, 10개 이게 다 지금 아까 옮겨다 놓고 지금 이제 나머지 옮기는 중이죠. 8개는 아까 옮겨 놓은 거고 지금 4개째 옮겨왔고 2개만 더 옮겨 오면은 작업이 끝이 나죠.
여기는 뭐 지금 지게차 작업을 제품을 때한번 내려주고, 그리고 요거 이제 옮기는 거두 번.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군요, 지게차를. 이게 이제 그 폐기물이기 때문에 막 다뤄도 괜찮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폐기물이라 그래서 또막 그냥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당탕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리 버리는 제품이라도 그렇게 막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거 한번 넘어지면 또 세우려면 힘들어요. 그나마 이날은 주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이죠. 이제 등하교 시간에는 이 안에서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요즘 학교 같은 경우 아이들이 없을 시간을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곳은 이제 학교가 굉장히 운동장이 넓죠. 서울에 초등학교 보면 운동장이 없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굉장히 운동장이 넓습니다. 요즘 학생 수도 많지 않을 텐데, 운동장이 상당히 넓으네요. 이렇게 이제 들고 갈때 평평한 지형을 가더라도 갑자기 이제 조금 꺼지는 땅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 제품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수평 잡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들고는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물건을 들고 갈 때는 빨리 다녀선 안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 이동할 때는 이제 충격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아차 그러면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들고 다닐 때는 항상 천천히. 자, 이제 세 번째 실외기. 이번 영상에서 네 개의 실외기만 운반하면은 작업이 끝이죠. 작업 끝날 때까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지게차라는 것은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고 안 나고 무사히 끝나는 게 지게차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요즘 날씨 굉장히 좋아요. 이럴 때는 좀 야외로 나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하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뭐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 이제 하나만 더 가지고 오면은 작업 끝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죠? 맨 마지막 긴장이 풀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고는 그 긴장을 파고들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말도 뚜렷하지 않고 가끔 그냥 막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넣으면은 그 자막 쓰는데도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요것은 이제 아까보다 폭이 좁기 때문에 지게파를 좀 좁게 떠야 된다는 거. 높이는 똑같고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한 물건이죠. 이런 경우 이제 회전하다가 더잘 넘어가죠. 급하게 회전하게 되면 이것은
필이 넘어가거든요. 회전할 때는 정말 스무스하게. 저 제품이, 아, 내가 회전하고 있구나, 이걸 못 느낄 정도로 회전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동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제품에 만약에 생명이 있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지금 지게빨이에 올라가서 이동되고 있구나, 이거 못 느낄 정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요 제품을 들게 되면은, 지금 이거 조금 작은데 아까 것처럼 좀 넓은 제품을 들게 되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돼 있죠.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흔들리죠.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모니터로 양쪽, 이제 지게차 양쪽 모서리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게 170도 카메라예요. 각도가. 그러다 보니까 저 물건 앞에까지, 저 멀리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진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건을 들고 앞으로 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저게 높이가 딱 지게차에서 저걸 들게 되면 그 앞에는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후진으로 가야 되겠죠. 후진. 아니면 신호수가 따라붙어서 앞에서 유도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고 후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후진으로 가면은 이제 물건을 못 보잖아요. 후진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저는 이제 후진으로 가도 지장은 없습니다. 뒤에 모니터가 후방 모니터가 두 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후진으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앞을 보면서도 같이 모니터로 보면서 가면은 충분히 후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전진으로 가는 게 저한테는 또 유리하죠. 물건을 보고 전방을 보고 같이 가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거 하나 이쪽으로 붙여놓고 오늘 작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또 토요일은, 예전에 비해서 토요일은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평일에도 일이 많이 줄었지만 주말에는 또 특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주말에는 일찍 퇴근해버립니다. 뭐 퇴근 후에 일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 후에도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주말과 일요일은 논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